청문이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하게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참여 포털에서도 지금 이번에 Y 챌린지 참여 방송, 아니 참여 방법에서 온라인 정책 제안 시스템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정책 제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희 정책 홍보단 친구들도 아마 하반기에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좀 더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1차적으로는 그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교육이냐면 아까 처음에 했던 법 제도 이런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통해 회의를 통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전문적인 형태의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기본적인 법교육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정책 교육들이 좀 돼야만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사실 뭐가 개선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청소년 그 지역 리더들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대한 조사 방법인 것 같아요. 적어도 뭐 나 혼자의 생각보다는 그 어떤 집단이죠.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어떤 기술들, 스킬들, 어떤 조사 방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금 더 그 역량을 키우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형태의 어떤 그 제안 자체가 좀 더 논리가 조금 더 강화돼서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제안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청소년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청소년 정책은 꼭 청소년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정책의 대상이 청소년인 거죠. 그래서 학부모나 전문가나 지도자나 모든 사람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잘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화롭게 성장한다는 법에 있지만 조화롭게 성장하고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형태에 있어서의 어떤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좋은 부분들을 다시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청소년은 빠지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청소년 스스로에 대한 사실은 어떤 제한점이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